네, 뒤쪽으로 공단인 여러분 뒤쪽으로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도 뒤쪽으로 함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히 앉아주십시오. 네.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는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 행사를 맡은 김정재 원내 부대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및 문정권 인사참사 극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참사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준미달 장관 지명 증가 철회하라! 본회의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은 사과하라! 안보부장 정경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거짓말 위선 박영선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건의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왜 냈겠습니까? 정경도 국방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는 실패해도 되돌릴 수 있지만 안보는 실패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보는 실패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장관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제대로 안보에서 빈틈없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불미스러운 충돌로 서해 문제를, 서해 수호의 날을 불미스러운 충돌을 기념하는 날인 것처럼 이 한마디로 잘못된 안보관을 보여준 정경도 장관은 마땅히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해임 건의안을 내고 저희의 의견을 표시했지만 우리 의회는 한마디로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의장께서 의회에서 이것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않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세균 의장은 우리 김재수 그 당시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협의 없이 당연히 안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께서는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적인 의무, 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져버리셨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결국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의사표시는 해임 건의안도 표결에 붙이지도 못하고 본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이 로텐더홀에서 항의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권의 모든 인사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부 장관의 대북관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질, 막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대북 인식입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라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통일부 장관 저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퇴해야 됩니다. 또한 박영선 장관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는 그동안의 정의로운 박영선 의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선 영선 후보자입니다. 저는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함은 물론 중단된 인사청문회를 계속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도 하나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야당에서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오늘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투기 전문 국토투기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나로 맞지 않고 정권 눈높이에 맞는 이 장관 후보자들 모두 사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했습니다. 아마 이 장관 인사청문회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시선을 돌리고자 김의겸 대변인 사퇴를 하나의 일종의 뭐 수단으로 꼬리 자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관 후보자 사퇴입니다. 또 철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의겸 후보자는 또한 사퇴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법 사례를, 위법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혜 대출, 그리고 관사 사용의 특혜 관사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잘못된 인사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인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비서관들이 같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이 나라의 국방장관으로서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럼 관련된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정식으로 표결을 거쳐야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결 기회조차 막는 이런 국회의장, 예를 들면 또 교섭단체 대표 간의 안건,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서 안건으로는 안 하더라도 법에 24시간 이후 72시간에 표결을 하도록,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본회의장은 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에 대해서 요즘 우리 저 정치권에서 이 지지를 하다라는 얘기 유행하고 있는데 참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께 참 같은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만은 그 지질하다라는 표현을 안 들려드릴 수가 없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국회의원을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항의하도록 만드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켜야 될 국회의장이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민들 앞에 참으로 보기 민망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났어요. 북한 주적이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도 못합니다. 예? 아니 다른 무슨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외교부 장관이라면 뭐 그 어떤 특수한 상황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국방장관이라면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국방장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때도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리면서 회피하더니, 아니 그래 서해에서 북한의 그런 만행으로 우리의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우리 젊은이들이 숨져간 그 사건에 대해서 남북 간에 불미스럽게 일어난 충돌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 해서는 되겠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또 그래요. 지금 4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유해 발굴단 명단도 아직 안 보내왔는데 우리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지뢰 파내고 도로 개설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도 남침할 수 있는 이런 도로 뚫어주는 것이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국방장관이 NSC 할 때고 이거 안 된다, 북한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 해줄 수 없다, 지뢰 절대 못 파낸다, 도로 개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방장관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국방장관도 정말 이랬는데 김현철이라고 하는 사람,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정말로 이 우리의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맡길 수가 없고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라고 국민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밀어붙인다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그리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물러났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김의겸 대변인 한 명 물러나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와 별개로 이번에 7명 전부 다가 부동산 투기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들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온 국민 앞에 정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전부 다 철회해야 될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 추천되도록 했던 조국 민정수석, 조현욱 인사수석, 이 사람들 당장 경질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합니다. 조현욱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아까 제가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번에 7명 추천된 분들 보면은요 참 찌질해요.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국회의원이 그거 소득공제 신청하고, 여기 뭐 이것도 있는데 건강보험료 0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정말 포르쉐 사주면서 그 출장비는 이중으로 수령해가지고 외국을 부인하고 동부인해가지고 제 집 드나들듯 했어요. 정말로 찌질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국민들 지금 우라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라병. 이래놓고도 이 7명을 임명 강행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도전하고 국민에게 선전포고하는 그런 대통령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에는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 한국당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국희 정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현장을 어제 긴급 방문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 운영위원 중심으로 10분의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7월 매입한 서울시 동작구의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두 채와
상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17년 11월에 사업 시행자 인가를 받았고 작년 5월에 굴지의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어서 아주 사업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매입 시기가 아주 기묘합니다. 지난 작년에 8월 27일 날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등 네 곳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한 달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를 9월 13일 날 준비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직전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하고 또 빚도 떠맞으면서 상가 건물을 산 것이 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언론사 간부 시절에 재개발에 비난을 한 기사를 쓴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작 자신의 재개발 지역에 큰 시세 차익과 임대 수입을 노리고 들어간 것을 끝까지 노후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몰랐고 부인이 했다고 책임 전가까지 합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선은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위선자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목포 도시재생 지역 부동산 수십 채를 매입하여 손혜원 랜드를 조성한 손혜원 의원, 똘똘한 세채로 대한민국 최고의 투기자가 된 최종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 자신의 지역에서 재개발 딱지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진영 행안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흑석동에서 흑속의 진주를 찾아낸 김의겸 대변인까지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DNA와 위선의 끝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라고 하면서 살집 아니면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으라고 어플을 놓은 것이 이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국정과 민생은 뒤로한 채 경제를 파탄내더니 자신들의 재테크 기술을 보시면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얻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할 것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사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국토위원, 운영위원, 정무위원들은 협력을 통해서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투기를 끝까지 밝혀서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재 간사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전세 세입자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기까지의 입성기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율배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유례없는 관사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공직자에게 공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던 관사를 김 대변인은 투기 종잣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청와대 근처에 있던 전셋집을 빼고 전 가족이 관사로 이전합니다.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마련한 김 대변인은 부족한 투기자금 마련을 위해서 부인의 퇴직금, 특혜 의혹이 있는 은행 대출, 4인 간 채무, 갭 투자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흑석동 상가 매입에 올인합니다. 부동산 투기꾼조차 쉽지 않은 재개발 딱지 투기에 본인의 전재산과 15억이 넘는 빚까지 내면서 올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보, 투자 이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입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대출 규제 감시 감독이 강화되기 바로 직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 처분인가 직전, 일명 황금 딱지를 산 것입니다. 우연인지 계획이었는지 김 대변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용산과 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기 입으로는 국민들에게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기를 자행한 것입니다. 전문 투기꾼의 기술이 들어간 가장 악질적인 투기의 전형입니다. 한편 김 대변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임대업자의 이자 상환 비율을 산출하여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RTA 제도 도입입니다. RTA는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즉 정부가 상가의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5배는 돼야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지침이 2018년 3월에 은행권의 가이드라인으로 배포가 됩니다. 김우관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재개발 25억 상가에 10억 대출 받은 것을 RTA 기준에 맞춰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주변 임대료 시세를 확인해본 결과 월 임대소득은 240만 원으로 연간 2,880만 원이었습니다. 부인 명의의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를 3%로 계산하면 연간 3천만 원가량이 됩니다. RTA를 계산하면 0.96에 불과합니다.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임대소득 월 240만 원 RTA에 적용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뽑아봤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6억 4천만 원입니다. 즉 정부가 공고하고 있는 LTA 기준에 따라서 10억 원 대출은 절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정부는 김 대변인 대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10월 RTA 규제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 발표 내용에 봤더니 정부가 은행에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 운영 사례가 딱 김 대변인의 사례하고 들어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은행에서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변인은 권고 기준을 무시한 특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부적절한 운영이 아니었다면 김 대변인의 대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명백한 특혜 대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만 울리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국민의 대출은 옥죄이면서 문정권의 인사들과 고위공직자들은 뒷문으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주택을 규제하니 수익형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은 비단 김 대변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문정권 인사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투자 수법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투트랙이었습니다. 첫째, 고난의 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는 길은 온통 규제와 억압, 투기자로 낙인 찍혀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꽃길입니다. 측근들이 가는 길은 특혜 대출, 그 외에 관사 등의 특혜 제공, 각종 개발 정보에 대한 사전 정보를 누리며 심지어 이러한 활동이 본인들은 노후 대책이다, 투기도 아닌 투자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운영위에서 관사 특혜 등에 대해 엄정히 질책하고 특혜 대출은 정무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원트랙이 되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김민아 의원 아주 꼼꼼하게 위법성, 불법성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망언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망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국회의장이 오늘 해임 결의안을 표결할 수까지 표결도 못하게 해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의장으로 선출되면 바로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모든 정당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국회의장 스스로 민주당의 일부로서 민주당을 위하여 국민보다 민주당을 앞세운 이런 국회 운명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또 민주당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국민의 이러한 표결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왜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우리가 제치하지 않을 수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로 서해 수호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불미스럽다. 한번 따져봅시다. 불미스럽다. 불미스럽다는 말 뒤에는 항상 뒤에는 뭐가 따릅니까? 수식은 뒤에 항상 스캔들이 따릅니다. 송구한 일들이 따릅니다. 부끄러운 일이 따라다닙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추모합니까?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 2000년 이후에 2002년 6월 29일에 월드컵, 서울 월드컵 열릴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서해 2차 연평해전 충돌에 있어서 6명의 병사가 순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중결승전 보러 갔어요. 이 6명이 순직했는데 북한의 기습도발에 목숨을 걸고 서해를 지켜낸 용사들이죠. 그럼 잘 알다시피 2010년 3월 26일에 또 천안함 북한 천안함을 계속적으로 도발해서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일순간 순직하고 한 분은 고아로 가다가 한준호 주인님은 또 순직해서 4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연평도에 2010년 10월 24일 연평도에 포격을 해서 우리 군인 두 분이 현장에 순직하고 두 분이 민간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일 앞에 불미스러운 이런 단어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건 인식의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예요. 그 속에 북한은 아직도 천안함 도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북한의 인식이 반영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미스러운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쓴다는 자체가 욕나갈 수 없는 겁니다. 서해를 지킨 우리 장병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추모의 나라의 출비스러운 충돌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납니까? 평시의 군에서 일한 분이 충돌은 물 진자 운동 속에서 동시에 이렇게 물질과 접촉한 이야기 윤리적 판단이 없는 거예요. 국가 간의 충돌 이런 말은 제3세계 국가에서
어느 날 그래서 분쟁지 있을 때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게 컨플릭트 있었다. 남과 북에서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갖고 해서 도발이 있었을 뿐이 무슨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응전했던 것만 있었는데 이것을 충돌로 표현하는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인식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저 길을 의심했어요. 왜 많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죠. 그래도 충돌이란 말에 집착을 합니다. 불미스러운 말은 빼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 남북 간에도 헌법상의 해석을 하면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우리 통치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왕국과 단체 북한이 있는 거예요. 군인인정서에서 남북 간의 동등의 남북 자체가 심각한 현 한반도 정세 분단시대를 잘못 성격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틀린 겁니다. 불미스러운 말은 절대 써서도 안 될 말이고 충돌의 말은 정말 써서는 안 될 말이죠. 차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치워 죽였다. 그리고 차가 충돌이 있었다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차를 이용한 범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봤을 때 그 세 가지 단어 속에서 굉장히 잘못된 역사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임 결의안을 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촉구합니다. 사퇴 결의안 내는 것 동시에 회임 결과를 볼 것도 없고 국회의장 뒤에서 숨어서 민주당 뒤에 숨어서 자리를 보존할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만은 정경도 문재인은 즉각 사퇴시켜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라는 말 있습니다. 내 신문대로까지 자료를 이번처럼 자료를 부실하게 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내고 버티셔가지고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준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내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나 국정감사에 준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를 명쾌하게 제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은 저희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제시간에 답변 주세요. 왜 계속 내린다고 질문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에게 나와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슨 경로로 또 무슨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빼죠. 정말 국민들 앞에 창피합니다. 먼저 국민 1600만이 시청한 극한직업 명대사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 박영선 청문회인가 박이선 청문회인가. 박영선 청문회는 앞으로 공직 후보가 되려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의 매뉴얼을 제시해준 그런 청문회입니다. 지금까지 40회간 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 저격수 노릇을 했던 그 노하우를 이번에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하루 푸닥거리로 만들고 통과 의례로 만드는데 아주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매뉴얼 앞으로 많이 쓰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청문회 왜 합니까? 참 청문회가 무용 또 무의미한 그런 청문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위선 명선 노하우를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남에게는 30년치 통장 내역을 안 내놓으면 청문회 못하겠다고 닥달을 하면서 내 통장 내역은 늦게 주면 좀 어떻습니까? 청문회 2주 전에 통장 내역 다 띄워놓고 청문회 날 밤에 주면서 또 낮에는 지금 통장 내역 떼러 갔다고 거짓말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넘어간 또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주장하면서 아들을 등록금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초호화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 좀 어떻습니까? 아이가 한국 학교에
잘 적응 못해서 보냈다고 하면 그만인데. 또 소외계층 돌봐야 한다면서 11살짜리 내 아들 통장에 3천만 원 좀 있고 또 수천만 원이 입출금 되면 어떻습니까? 아들 통장 내역 자료 제출 거부하면 그만인데. 남에게는 다주택 투기라고 공격하면서 집 네 채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한 채는 전세인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겁박하면 그만인데. 또 서민 서민 외치면서 배우자는 회원권이 6천만 원에 달하는 최상류층 사교클럽에 다니고 수천만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여러 개 있으면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민 위에 일하는 척하면 그만인데. 남의 호화생활 비판하면서 남편 생일에 해외 골프 여행 가면 좀 어떻습니까? 국정원 사찰 당했다고 말 돌려서 물타기하고 지난 정부 역공세하고 떳떳한 척하면 그만인데. 정식 초대받았다고 하면서 평창 패딩 입고 몰래 결승선에 들어가면 뭐 어떻습니까? 빌려준 동료 의원 프라이버시라고 안 밝히면 되는데. 특권의식 비판하면서 황후 진료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성 미아 성희롱이라고 몰아가고 역공세하면 그만인데. 말로만 더 겸허하고 겸손하겠다고 하면서 비꼬고 조롱하며 오만방지하면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호위무사 돼서 죽은 모시듯 철벽방어해 줄 텐데 뭐 좀 어떻습니까?